물과 불에서 혼과 영이 생겨났습니다. 신방의 아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물과 불과 빛으로부터이다. 불은 성유이고 빛은 불이다. 나는 형태가 없는 저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희고 밝고 아름다우며 아름다움을 주는 다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벌거벗은 채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모형과 형상으로 왔습니다.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생과 중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 거듭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것, 부활, 이미지는 이미지를 통해 다시 상승해야 합니다. 신방과 형상은 형상을 통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회복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내는 자들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것들을 내느니라.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이름, 기독교인도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에 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이 권세를 좌우라고 불렀다. 주님은 세례와 견유와 성찰례와 구속과 신방에서 모든 것을 신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는 대가로 점점점 닿는 대가로. 그는 나는 아래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과 같게 하고 밖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것과 같게 하러 왔다. 여는 대가로 점점점 닿는 대가로. 여기서 유형과 이미지를 통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있다. 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계시된 이 두 하늘 사람 중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숨은 것이 속해 있는 이는 그의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들에게는 안과 밖이요 바깥은 밖이니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멸망을 바깥 어둠이라 부르셨으니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충만입니다. 그 외에는 그 안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왔고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들어가는 자들을 데리고 나가고 나가는 자들을 데려왔다.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분리되었을 때 죽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다시 들어와 이전의 자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 그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으니 이는 그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로 말미암아 난 자니 죽은 자이. 하지만 지금은 완벽합니다. 여는 대가로 점점점 닿는 대가로. 육체.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육체입니다. 는 사실이 아니지만 는 진실의 이미지만을 소유합니다. 신방은 짐승의 것이 아니요. 종의 것이 아니요. 더러운 여자의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운 남자와 처녀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거듭났지만 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물 속에서나 빛이 없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거울이나 물 없이는 빛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빛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빛은 성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제사를 위한 세 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서쪽을 향한 것은 성소라고 불렸습니다. 남쪽을 향한 다른 하나는 성소 중 성소라고 불렸습니다. 세 번째는 동쪽을 향하여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 불렀습니다. 세례는 거룩한 건물입니다. 구속은 거룩한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신방입니다. 세례에는 부활과 구속이 포함됩니다. 구속은 신방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신방은 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 기도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위에 이미지를 제외한 신부대기실로 인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권세자들은 온전한 빛을 입은 자들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을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합 안에서 성사적으로 이 빛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갈라서지 않았다면 남자와 함께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별은 죽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있었던 갈라진 틈을 메우고 다시 합치게 하시고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합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자는 신방에서 남편과 연합한다. 참으로 신방에서 하나가 된 자들은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와는 아담과 연합한 것이 신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담과 헤어졌습니다. 아담의 영혼은 호흡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그의 영혼의 동반자는 영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에게서 빼앗겨 영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가 영과 연합했을 때 권세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영적 파트너, 숨겨진, 기회, 혼자, 신부방.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르단 천국의 충만함,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다시 나셨다. 한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속받은 사람은 차례로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참으로 신비를 말해야 합니다. 만물의 아버지가 내려온 동정녀와 연합하더니 그날의 불이 그를 위하여 비치더라. 그는 큰 신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그의 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에게서 생겨난 자로 신방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들을 통해 그 안에 모든 것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각자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담은 두 처녀, 즉 영과 처녀 직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태초에 발생한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낙원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을 낳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낳습니다. 아담은 짐승을 낳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는 동물이 되어 동물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아담의 자손들은 동물을 숭배합니다. 나무, 열매가 증가했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곰의 열매, 사람을 먹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인간은 신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신을 만들고 그들의 창조물을 숭배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이 성취하는 것은 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자신의 성취를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업적 중에는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의 능력은 그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지만 이러한 용이함은 아이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미지에 직접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체력으로 일을 해내면서도 쉽게 자식을 낳는다는 이미지의 남자가 여기 있다. 이 세상에서 노예는 자유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자유의지가 노예를 섬깁니다. 신방의 자녀들은 결혼생활의 자녀들을 섬길 것입니다. 신방의 자녀들은 단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물, 영광, 그는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그의 이름에 가 있는 자들이 물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성취하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먼저 부활을 받지 못하면 죽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에 대하여 말하되 침례가 굉장한 일이라 하는도다.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살리라. 사도 빌립은 말하였다. 심은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유를 얻은 것은 감람나무에서요 성유에서 부활을 얻었습니다. 네, 이 세상은 시체를 먹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먹은 모든 것 자체도 죽는다. 진실은 생명을 먹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양육된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을 것을 가져오신 곳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 정원, 남자, 정원, 하나님의 와가 있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에 있는 것들은 좋겠다. 이 정원은 그들이 나에게 이것을 먹든지 저것을 먹지 않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 고 말할 곳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먹을 곳은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사람은 아담을 죽였지만 여기서는 지식의 나무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율법은 나무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악에서 제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를 선 안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죽음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사망의 시작이 되었느니라. 성유는 침례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확실히 침례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크리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성유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들이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그는 부활과 빛과 십자가와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방에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그에게 주셨다. 그는 단지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으로 내려갔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가 사소하지만 이것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국, 그가 멸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비웃으면 우스라 떡과 잔과 기름도 그러하니라. 이것들보다 뛰어난 것이 또 있다. 세상은 실수로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그것을 썩지 않고 불멸하게 창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불멸하지 않았으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사물이 썩지 아니하나 아들들은 그러하니라. 먼저 아들이 되지 않고는 불멸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더 줄 수 없겠습니까? 기도의 잔에는 포도주와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드리는 피의 종류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완전히 완전한 사람에게 속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수는 몸이다. 산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물에 내려가려 할 때 산 사람을 입으려고 옷을 벗으시나니 말은 말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신은 신을 낳는다. 신랑과 신부를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에서 왔습니다.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여는 대가로 점점점 닿는 대가로 기독교인 이들 는 위 선택된 백성, 참사람, 사람의 아들, 위씨로 언급됩니다. 사람의 아들, 이 진정한 종족은 신방의 아들들이 사는 세상에서 유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합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 강함이 약점으로 보완되는 경우 에온, 영원한 영역에서는 결합의 형태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같은 이름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컬어지는 다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고 강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힘이 있는 곳에는 능력 있는 자들이 나타나느니라. 이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의 단일한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소유물을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사람을 붙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본다면 그들은 그를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빛을 입고 자신도 완전한 빛이 되는 것 외에는 사람이 이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입은 사람은 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를 떠나기 전에 가되는 완벽한 입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입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여기까지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은 그 장소를 할 수 있지만 중간은 불완전합니다. 이 사람의 결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제사장은 그의 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거룩합니다. 만일 그가 빵을 취했다면 그것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받은 잔이나 그 밖에 무엇이든지 그는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몸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침례의 물을 온전케 하심으로 사망을 비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물속으로 내려가되 사망 속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에 던져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기운이 불면 겨울이 옵니다. 성령님이 숨쉬시면 여름이 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인이나 자유인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진리는 어머니요 지식은 아버지이다. 죄를 짓는 것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그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며 이것이 바로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들에게 전 세계에 대한 우월감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세워줍니다. 사실 지식으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아직 지식의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노예입니다. 지식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결코 자신의 것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그것은 소유입니다.
그것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또는 이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포도주와 향기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에게 기름을 바르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는 동안에 가까이 있는 자들도 향기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향유를 바른 자들이 떠나면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들이 곁에 서 있기만 하면 여전히 악취가 납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고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는 동안에 가까이 있는 자들도 향기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향유를 바른 자들이 떠나면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들이 곁에 서 있기만 하면 여전히 악취가 납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고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는 동안에 가까이 있는 자들도 향기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향유를 바른 자들이 떠나면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들이 곁에 서 있기만 하면 여전히 악취가 납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고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여자가 낳는 아이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를 닮는다.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면 남편을 닮는다. 가늠하는 자라면 가늠하는 자를 닮는다. 종종 여자가 남편과 부득이하게 동침하고 마음은 가늠하는 자와 동침하고 있으면 그 가늠하는 자를 닮아 태어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거하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를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낳을 자들이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주를 닮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말은 말과 관계를 맺고 나귀는 나귀와 관계를 맺습니다. 인종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같은 인종의 구성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과 섞이고 생각은 생각과 어울리고 빛은 빛과 나눕니다.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당신을 사랑할 사람은 인간입니다. 당신이 영이 되면 당신과 결합할 것은 영입니다. 당신이 생각이 된다면 당신과 섞이게 될 것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빛이 되면 당신과 함께 나눌 빛입니다. 위에 속한 자가 되면 위에 속한 자가 너희에게 안식하리라. 네가 말이나 낙이나 소나 개나 양이 되거나 밖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다른 동물이 되면 그러면 인간도 영도 생각도 빛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 속한 자들이나 안에 속한 자들이 너희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며 너희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자기 뜻을 반하여 노예가 된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의 은총으로 자유를 얻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농사에는 네 가지 필수 요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수확물은 물, 흙, 바람, 빛의 자연적인 작용의 결과로만 헛간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농사에도 믿음, 소망, 사랑, 지식의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양육하는 물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성장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빛입니다. 은혜는 네 가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천상의 것입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가장 높은 하늘. 안에.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모든 곳으로 와서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는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까? 무엇보다 크든 작든,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에게나 고통을 주고 선행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위로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지낸 사람에게 위로를 베푸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이런 자를 위로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괴롭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통을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물론 잘 지내는 사람은 때때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사악함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자질을 소유한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들, 노예, 소, 개, 돼지, 옥수수, 보리,
쭉정이, 풀, 고기, 도토리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고 각자의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빵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노예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리와 왕겨와 풀을 가축에게 던졌습니다. 개에게는 뼈를 던지고 돼지에게는 도토리와 찌꺼기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육신의 형태는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는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그와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실 때에 돼지에게 도토리를 던지시며 가축에게는 보리와 왕겨와 풀을 던지고 개에게는 뼈를 던질 것이다. 종들에게는 초등학문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는 온전한 가르침을 베풀 것입니다. 인자가 있고 인자의 아들이 있다. 주는 인자이시요 인자의 아들은 인자를 통하여 창조하시는 자신이라.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낳는 능력도 있다. 창조하는 능력을 받은 자는 피조물이다. 낳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손입니다. 창조하는 자는 낳을 수 없다. 낳으신 분은 창조하는 권능도 갖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창조하는 자가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소위 후손은 단지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출생으로 인해 그들은 그의 자손이 아니라. 창조하는 이는 공개적으로 일하시나니 그 자신이 보이느니라. 낳는 자는 은밀히 낳고 그 자신은 형상으로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한 창조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창조한다. 남편과 아내가 언제 선교를 하는지는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결혼하는 것은 아내를 취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더럽혀진 결혼에 숨겨진 특성이 있다면 더럽혀지지 않은 결혼은 얼마나 더 참된 신비입니까?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순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고 낮과 빛에 속합니다. 결혼을 공개하면 매춘이 되고 신부는 다른 남자에게 임신시킬 때뿐 아니라 침실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도 창녀 행세를 한다. 오직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신랑의 친구와 신랑의 아들들에게만 나타나게 하라. 이들은 매일 신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향유를 즐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개들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하십시오.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신랑과 신부를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 속이 가려져 있는 한 똑바로 서서 살아간다. 그것이 드러나면 보이는 사람이 예증한 것처럼 죽습니다. 사람의 내장이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창자가 드러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죽으리라. 나무도 그와 같으니 그 뿌리가 숨겨져 있을 때에 싹이 나서 자랍니다. 뿌리가 노출되면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탄생이 그러합니다. 악의 뿌리가 숨겨져 있는 한 그것은 강합니다. 그러나 인식되면 해체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마셋이 10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인 것이 다시 싹을 틔웁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뿌리를 뽑았으나 다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악의 뿌리를 파내어 마음에서 그 뿌리부터 뽑읍시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뽑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것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 노예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존재하는 동안 활성 상태입니다. 무지는 모든 악의 어머니입니다. 무지는 죽음을 초래하고 무지에서 온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완벽해질 것입니다. 진리는 무지와 같아서 감춰진 동안에는 그 자체로 쉬지만 드러나고 인식되면 무지와 오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자유를 줍니다.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고 하셨습니다. 무지는 노예입니다. 지식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결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취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와 오류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줍니다.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고 하셨습니다. 무지는 노예입니다. 지식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결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취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와 오류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줍니다.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고 하셨습니다. 무지는 노예입니다. 지식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열매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결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취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창조의 명백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존경받는 강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멸시받는 약한 사람은 미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나타난 것들은 약하고 멸시를 받는 반면 숨겨진 것들은 강하고 높이 평가됩니다. 진리의 신비가 유형과 형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신부의 방은 숨겨져 있습니다. 성소 중의 성소입니다. 처음에는 휘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을 통제하셨는지를 감췄으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이 집은 황폐해지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등한 신격이 여기에서 도망할 것이나 지성소 중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순수한 빛과 흠없는 충만함과 섞일 수 없고 십자가의 날개와 팔 아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그들을 덮칠 때 이 방주가 그들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반차에 속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휘장이 위만 찢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열려졌으며 그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어 우리로 진리의 비밀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이며 그리고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천한 꼴과 연약한 모양으로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영광과 비교할 때 참으로 비천합니다. 영광을 능가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권력을 능가하는 권력이 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들이 감추인 진리의 것들과 함께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지성소의 지성소가 드러났고 신방은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악은 감추어져 있는 한 참으로 효력이 없지만 성령의 씨 가운데서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악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계시될 때에는 온전한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리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는 자유로워지고 포로들은 몸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채소는 모두 뽑힐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3절 흩어진 자들이 연합하여 충만하리라. 신방에 들어갈 사람마다 불을 밝힐 것이니 결혼이 밤에 행하는 것과 같이 그 불은 밤에만 꺼진다. 그러나 그 결혼의 신비는 오히려 낮과 빛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날도 그 빛도 결코 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신방의 아들이 되면 빛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기 있을 때에 받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서도 받지 못하리라.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갇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와 같은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다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이미 이미지에서 진리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온, 영원한 영역이 되었는데 이온은 그에게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만 나타나며 어둠과 밤에 감추어지지 않고 한낮과 거룩한 빛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을 때에 받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서도 받지 못하리라.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갇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와 같은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다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이미 이미지에서 진리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온, 영원한 영역이 되었는데 이온은 그에게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만 나타나며 어둠과 밤에 감추어지지 않고 한낮과 거룩한 빛에 감추어져 있습니다.